그거 누가 보낸지 모르겠어. 알겠어. 유사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모두 필요로 합니다. 모두 필요로 한데요. 다양한 mundane items, 일상 용품들을 필요로 한데요. To function effectively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일상 물품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속옷, 토스터, 면도기, 그리고 뭐 종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그러한 아이템들은 너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체합니다. 그러한 아이템들을 그들이 wear out or run out or stop working 다 닳거나 마모가 되거나 정황이 들어오지 않거나 작동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 일상용품들을 대체합니다. 너무 필요해가지고 필수적이어서 됐습니까? 자동적으로 채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다 마모가 되거나 처음이거나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don't realize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대요. 데리아를 Others are capable of be capable of 뜻은 뭐예요? 몸을 좋다고 유능한 can이란 뜻이에요. 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필수품들을 그들 스스로. So, 그렇다면, it's time to buy a gift for someone.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사야 할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항상 고릅니다. Commonplace and necessary. 필수적이고, commonplace, 흔한. 됐어요? 평범한 것을 고릅니다. 선물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나오네.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선물을 할 때, 뭘로 해주는 거야? 상용품. 일상용품으로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And of course, when the recipient opens the gift,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열 때, there's a look of disbelief, confusion, disappointment, followed by a faint, forced smile. 외모가 있습니다.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이라고 읽어줘. 불신, 혼란스러운, 실망의 표정이 있습니다. 잇따라와지면서 누구에 의해서 페인트 희미하고 포스트 강제된 억지 웃음이 따라와지면서 But the givers are obvious to the reaction 하지만 주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리액션에게 그리고 믿습니다 그들이 have done well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You should not 어딨어? give necessaries as gifts. 일상용품, 필수용품을, 생활용품을 선물로서 주지 않습니다.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선물은 스마일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의 얼굴에게 스마일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리고
생활용품, 생필품들에 의한 are unlikely to produce bad response. 그 리스폰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다. 자, 리스폰스, 때 리스폰스를 가르치는 건 뭐예요? 스마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낼 때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재민아? 일상용품 주지 마. 일상용품이 아닌 뭘로? 웃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치, 용품이 아닌 친숙함, 유사함이라는 것은 차이의 그림자입니다. 유사한 것은 차이의 그림자이다. 이게 표현이 뭐야? 그림자는 어떤 존재야? 뒤에 가려지는, 아 비춰지는,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같은 존재.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어? 뭐 뒤처지고 나는 그림자였어. 너에게 나는 그림자였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림자인 그림자인데 조금 뭐 연관이 돼 있고 똑같다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유사함이라는 것은 차이점의 그림자입니다. 차이에 대한 다름의 그림자입니다. 두 가지 것은 비슷합니다. By virtue of their difference from another. 다른 걸로부터 그들의 차이의 차이로 인해서 두 가지 것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or different. 다르다. 어느 하나의 것의 유사함이 세 번째하고 비슷하다는 점에서. 됐어요? 점에 의해서. 너무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대. 쇼트맨은요, 키가 작은 남자는 키가 큰 남자와는 다르다. 하지만 두 남자들은 심스미러 같다 보인대요. 오와 여성들과 비교가 대조가 되었을 때. 됐습니까? So it is. 웰컴으로 쳐놓으시고 대동사. Great passage. 종들. 생명체들의 종류에 있어서도 사실입니다. 같습니다. A man and a woman may be very different. 매우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by comparison with the chimpanzee, 침팬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것은 그들의 유사함들이다. That strike the eye. The eye strike the eye는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유사함들이다. 됐습니까? 침팬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The hairless skin. 머리가 없는 피부. 그리고 upright stance. upright가 뭐예요? 수직으로, 수직의 자세. 수직 자세. 그리고 prominent nose. prominent는요, 돌출된 침팬지 콧대 없죠? 어? 네. 콧대 있지? 돌출된 코. 침팬지 인탄 차례로. 침팬지는요 비슷합니다. 인류와 대조됐을 때 강아지와 비교됐을 때. The face, hands, 32개 teeth and so on. 그리고 강아지는요 is like a person to the extent that both are unlike a fish. 물고기와 다른, 둘 다 다르다라는 범위에서 강아지하고 사람하고는 똑같습니다.
됐어? 네. 어, 자, 맨 밑에다 적어놔. 유사함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재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본문 내용 이해 같지 재호야? 응? 쉬워. 다음 거 알겠어? 네. 해도 돼? 자, 좋은 친구들은 당신의 문제를 들어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서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life savers, 은인들입니다. 이나 핀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인입니다. life saver, 은인입니다. 됐어? 다음. But, 하지만, not every friend is a good one. 모든 친구가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자. Who might be a bad friend? 나쁜 친구인지도 모르는 누군가 한번 생각해보자. Does she always talk about her own accomplishments? 그녀의 자신이 이뤄낸 것만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만 항상 말을 할까? 그녀는? 그리고 너에 대한 질문을 절대로 하지 않을까? 됐어? Does it seem 보이지 않니? 처럼 그가 오직 validation 타당성 유용함과 관심 너로부터의 관심 with no intention to be back 다시 관심과 관심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너로부터 타당성과 관심을 validation을 뭐라고 하니? 확인 관심과 확인만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됐어? 네. 항상 자기 얘기만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만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everyone is tapping 올 거야. 모든 사람은 sleeping into bad friend territory. 나쁜 친구의 territory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all it takes is 그것이 필요한 모든 것은 hectic sports schedule or stressful schedule for you to be transformed from friend of a millennium to self-absorbed narcissist. 모든 사람들은 나쁜 친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모든 것은 헥틱, 바쁜 스포츠 일정이며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클래스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시 가수 진주어로 잡힌 거야. 알겠어? 당신이 천년의 친구에서 자기 자아도취자로 바뀌는 것은 됐어요? 바뀌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은 헥틱한 스포츠 스케줄이나 스트레스풀한 클래스래요. 친구가 좋은 친구에서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게 이런 바쁜 스케줄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열쇠는요 is being mindful of your client needs. 자, be mindful of는 유념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념하다, 명심하다. 친구의 구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점. 해결 방안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해결을 어떻게 한다? 친구의 요구, 나 자신의 욕구보다는 친구의 욕구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Do they need to vent? Vent는요 어디 있어요? 그들이 감정을 무언가에 대해서 감정을 터뜨리길 원하니 hang out 어울리길 원하니 could you support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을 당신이 지탱해 줄 수 있겠니? By going to watch homeless 그들의 놀이, 경기, 하키 게임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노력에 서포트를 해줄 수 있겠니? 친구들과 in tune with가 그냥 in harmony with야.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은 확실하게 해준다. 당신이 멀어지지 않는 것을 주의를 해준다. 이쪽을 해준다라는 표현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온 거야? 친구와 조화를 이루기 됐어? 네. 자,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진정한 친구들에 대한 정의를 먼저 규명을 한 것 같아요. 규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쁜 친구로 바뀔 수 있다. 언제? 어떻게 할 때? 경기, 헥틱, 매우 바쁜, 몹시 바쁜 스케줄이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수업에 그때 어떻게 해라? 친구의 요구사항을 조금 많이 유념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됐어요? 그 말은 지금 뭐하는 거다? 친구들이랑 조화롭게 잘 지내는 거 친구가 필요로 한 거를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응원해 주는 거 그러한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재영이 이번에 영어 시험 못 보고 저기 영어 종결센터로 가. 네? 이번에 시험 못 보면 저기 영어 종결센터로 가라고. 아, 소리 더 해줘. 응? 아, 거기 영어 종결센터로 갔던데? 웃기지? 영어 종결센터. 재민이 형 지금 열심히 하는 거지? 네. 요즘 스타트업에서 너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싶어. 개짓 안 하고. 자, 가봅시다. What happens? 무엇이 발생할까요? When you are, we are hungry, 우리가 배고플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But don't have time to eat. 먹을 시간이 없대요. 배고픈데 먹을 시간이 없대. Before we drive home from work, 직장으로부터 우리가 집을 지금 운전해서 오기 전에 먹을 시간이 없고 우리가 배고플 때 무엇이 발생할까? 우리의 욕구,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키려는, 만족시키려는 우리의 욕구는요. Moves into the foreground, 최전방으로 들어갑니다. 최전방, 그래서 빵. Of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의 최전방으로 간대요. 자, 볼 때 먹는 것이 자, 최전방이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거 전혀 안 보이고 그냥 먹는 거, 뭘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만 있다고. Until each satisfied, 그런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그것은 만들어집니다. Disequilibrium. 자, 부조화를, 불균형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불균형이냐면 motivate us to satisfy the unmet 충족되지 않은 자 미세 PP형으로 쓰면 될 거예요. 미세 충족시키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으니까 아직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우리를 동기부여시켜주는 그런 불균형. 최전방이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불균형 됐어요? 욕구를 욕구를 해소시키려는 불균형으로 표현을 한 거야. 다음 If the route home takes us on the freeway 우리 그 집으로 가는 길이 집으로 가는 경로가 데려간다면은 우리를 어디로? 고속도로로 데리고 가면은 우리는 알아차릴 거야. 모든 광고판이 한 장소를 모든 빌보드들이 광고판들이 장소 먹는 장소만을 광고한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거야. 됐어요? 배고플 때 고속도로에서 광고판들 어떤 것만 보인다? 먹을 거. 됐어요? 먹는 장소. 깁스 이런 거 보인다고. 우리는 동시에 찾습니다. 것들을 우리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추구합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소시킬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것들만을 찾습니다. Spontaneously 동시에. Once we eat and satisfy our hunger, 우리가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고 식사를 한다면 We will hardly 좀처럼 너무 안타니까 나서를 바꿔주시고 우리는 알아차리지 않을 거야 그런 광고들을 Sing the so compelling compelling 한번 체크하시고요 compelling은요 매력적인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광고물들을 보진 못할 거야 Just a moment earlier
바로 이전의 순간에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러한 광고물을 알아차려 주목하진 않을 거야. 주목하다라는 건 무슨 동시에 끝에 주목했어? 주목하다. This is an example of the inner wisdom, innate, innate는 타고난, 타고난 지혜의 한 예시래요. 네, 타고난 지혜가 뭐냐면은 motivate us and orient our sense to the 어디에 relevant information 연관된 정보에 우리의 감각을 오리엔트 지향하다 방향을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지향하다. 얘들아 너희들 여기 지향이랑 지향이랑 뭔지 알지? 네. 아 지향은 뭐야? 구하는 거. 서포트지? 네. 이거는 피하는 거. 어버이드지?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가. 그러니까 이걸 해줄 건데? 자, 우리의 감각을 연관된 정보로 지향하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우리를 동기부여 시켜주는 타고난 지혜의 한 예시입니다. 어디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연관된 정보가 아니라 찾게끔 하는 거예요. So,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긴장감을 없앱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지민이 근데 너 별로 안 해? 저 별로 안 해. 왜? 그냥 별로 흥미가 없어? 생각나면 생각나요? 갑자기 급 생각났어. 어? 급 해야겠지?